이번 시간은 91페이지 은행 계정 조정 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OT하고 뭐 첫 강의이다 보니까 좀 뭐 진도를 천천히 나갔는데 이제 좀 제대로 나가겠습니다. 얘도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구경부터 하고 나서 공부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양식을 보시면 물론 우리는 뭔지도 몰라. 양식 보면서 느껴보자.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금액이 안 맞는다. 회사하고 은행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느 한쪽에 삽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회계처리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것을 원인 분석해서 결국 맞추는 것이지. 두 개가 결국 수정 후는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오류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록의 시점 차이 등 때문에 뭔가 금액이 안 맞을 건데 당좌예금 금액을 맞춰놓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뭔가 맞춰놓겠다 이런 컨셉. 오케이. 그래서 뭐 살짝 구경만 한 거고요. 다시 돌아갑시다. 일정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회사 측의 당좌예금과 은행 측의 당좌예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고자 작성하는 것이 방금 봤던 은행 계정 조정표. 아 물론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안 맞으면 그 금액은 횡령액이다. 횡령액. 그래서 회사 측 잔액이 은행 측 잔액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 은행 측 잔액이 뭐 100인데 회사 측 잔액이 120입니다. 회사는 회계처리 안 했습니다. 횡령했다고 회계처리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 모르게 은행 돈 빼서 해외로 날랐다. 뭐 이런 경우가 이런 횡령액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측 모르게 은행 돈 빼서 돈 나갔으니까 얘는 팩트고 회사는 부풀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 나는 20이 횡령액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곁다리지만 어쨌든 횡령 금액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금액이 맞아야 기본적으로 된다. 안 맞으면 횡령액이다라는 그런 얘기고 회사가 은행에 당좌예금 잔액을 일치시켜주는 표다라고 했었고요. 궁극적으로 불일치 원인 조정하게 되면 조정 후 잔액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자. 조정사항이요. 회사 측 조정사항이 있고 은행 측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하고 은행이 동시에 삽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실무고 우린 수험생이죠. 수험 목적으로는 조정사항은 어느 한쪽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조정하는 건 없고 어느 한쪽이 뭔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회사 측 조정사항은 은행은 제대로 돼 있는데 회사에서는 뭔가 잘 안 돼 있는 것이다. 뭐 그것을 조정하겠다. 첫 번째, 회사 미기입 예금은요.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 미라는 거 아직 못했다는 거죠. 회사가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이거 오타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기입을 안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시모험입니다. 회사 미기입 예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시모험이라고 해요. 추시모험. 뭐 상황이 뭔데? 이제 회사가 있고 이제 거래처가 있고 이렇게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추심이라는 게 심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음은 이제 바드럼이고요. 이제 바드럼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 알고 있죠? 우리 회계원리 공부하셨잖아요. 그래 바드럼을 이제 받을 게 있는데 은행한테 심부름 시킨 겁니다. 야, 네가 대신 받아줘. 은행이 거래처한테 바드럼을 받았습니다. 바드럼 받아서 우리가 어음대금 수표대금은요 당좌 거래를 실무상 하기 때문에. 어음대금, 수표대금은 당좌예금의 입금 또는 출금이 된다. 그렇다 치면은 회사가 은행한테 야 우리 바드럼 좀 받아줘. 은행이 거래처한테 바드럼 받았어. 그럼 은행은 차분히 당좌예금 늘려놨겠죠. 근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야. 그게 추시범의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회사 측 플러스다. 회사 측 플러스. 은행은 당좌예금 잘 늘려놨습니다. 회사는 이제 모르고 있잖아. 은행이 통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회사는 모르고 있으니까 플러스 시켜야 된다. 그게 회사가 아직 기입하지 않았다 해서 회사 미기입예금의 대표적인 추시모험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은행이 회사한테 통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통제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은 무조건 종류는 한 가지. 추시모험 무조건 은행이 회사한테 통제하지 않은 상황. 회사가 모르고 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리얼 수자냐? 은행은 리얼 수자인데 회사는 가짜 수자 아니겠냐? 회사 측 플러스. 또한 외상 매출금이 바드럼이겠죠. 바드럼이 입금됐는데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바드럼 말은 외상 매출금이든 바드럼이든 어쨌든 은행에서 입금됐는데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게 나오는 건데
회사 미기입예금은 추시부 요것만 아시면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니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해서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해서 회사 미통지 입금인데 근데 우리는 추시뭐 마시면 된다. 그리고 회사 미기입예금 마시면 된다.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뭔데? 회사가 수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한테 수표를 받았어. 그럼 차별에는 당좌금 늘려놨겠죠. 어음대금, 수표대금은 당좌금, 통장, 입금, 출금 된 데 했습니다. 회사가 거래처한테 수표를 받아서 차별에 당좌금 늘려놨는데 그게 부도란 수표래. 그럼 다시 빼야 되겠지. 회사 측 마이너스. 그 부도란 수표. 그럼 그 휴지 조각이잖아. 어? 그 수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플러스 시킨 걸 다시 취소시켜야 되겠다. 당좌금 차감.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당좌예금 수수료라든가 당좌차율 이자, 여기선 이자 수익이 아니라 당좌차율이 단기차입금이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죠. 수수료라든가 이자 비용 둘 다 비용입니다. 이것을 출금을 잘 했다. 근데 회사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그럼 회사 측 마이너스가 되겠지. 은행은 비용 처리 잘 했는데 회사가 지금 확인을 못했대. 그럼 회사 너도 까야지. 비용이니까 당좌예금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죠. 까야지.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겠죠. 회사 측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다 가능하다. 문제를 통해서 그럼 이제 보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다. 이번에 은행 측입니다. 은행 측이니까 회사는 잘 반영됐는데 은행에서 뭔가 잘못 반영된 게 있다. 역시 은행 미기입예금은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그 은행이 기입하면 되겠지. 은행 플러스. 양쪽 다 조정하는 거 없다고 했었습니다. 수업 목적상. 항상 회사 아니면 은행인데 회사가 은행이 잘 입금했대. 은행에서 야씨 영업시간 끝났어. 우리는 항상 12월 말이다. X1년 말. 영업시간 끝났다. 그래서 그 내일 처리할게 했는데 그 내일이 뭐요? 내년. 그래서 입금 처리가 안 된 거야. 그 은행은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회사가 잘 입금했어. 당좌금 늘려놨잖아 회사는. 은행은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거잖아. 근데 내일이 내년이라고. X2년도가 됐다는 거야. X년도에 늘려놔야 되겠지. 은행 측 플러스. 기발행 민주수표 또는 미결제수표인데 미결제수표란 말은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발행 민주수표가 정식 이름인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회사 거래처 은행입니다. 기발행 수표를 이미 발행했다는 겁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는 것이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결국 외상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그 수표를 발행해서 얘는 뭡니까? 대변에 당좌금 깎겠지. 당좌금 깎겠지. 수표를 받으면 차변에 당좌금이고 수표를 지급하면 지급한 게 발행한 거잖아. 당좌금 까는 거거든요. 잘했어.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기발행 민주수표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이 너무나 어렵잖아. 수표를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왜?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인출이 안 된 겁니다. 인출이 안 됐다.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은행은 뭡니까? 모르고 있잖아. 은행 모르고 있으니까 야 그럼 너도 까야지. 너도 까야지. 해서 은행 측 차감.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회사는 당좌금 잘 까놨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은 지급을 못하는 상황. 그럼 은행은 모르고 있으니까 은행 너도 까야지. 그겁니다. 이거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상황 자체가. 키워드는 뭐 인출이죠. 문제에서 인출 단어 나오면 아, 또 기발행 민주수표구나.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정부에 잘 반영했는데 당좌금 깠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청구하지 않았다.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은행은 모르고 있으니까 은행 너도 까라 이거지. 은행 측 오류는 당연히 은행 측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겠죠. 다 가능하다. 예,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기발행 민주수표. 아직 뭐 결제가 안 됐다. 지급 안 했다는 것이죠.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돼서 아직 결제가 안 됐다라고 해서 미결제 수표란 말도 쓰는데 거의 잘 등장하지 않고 예, 회사 미기입예금의 대표적인 것이 추시모음이죠. 요 세 가지. 얘는 별표가 두 개이고
부도수표하고 추시보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잘 나와. 그 중에서 기발행 빈추수표는 너무너무 잘 나오고 얘는 은행 측 차감이다. 얘는 회사 측 차감이다. 회사 측 가상이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추심 보자마자 회사 측 플러스, 부도 수표, 부도 보자마자 회사 측 마이너스, 인출 단어 보자마자, 그러니까 추심, 부도, 인출, 이런 단어를 딱 보자마자 은행 측 차감. 공부 많이 하면 바로바로 된다는 거. 우리는 뭐 일회독이니까, 주로 일회독자가 많을 거잖아요. 일회독 중인 사람들은 역시나 뭐 이해만 잘 하시면 되겠다. 시간이 뭐 문제 하나 푸는데 5분 걸리든 10분 걸리든 뭐 20분 걸리든 알게 뭐야. 이해를 잘하는 게 좋고 이해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붙겠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또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해도는 5, 60% 되면은 충분하다 했었습니다. 5, 60%만 이해해도 나머지 다 외워버리면은 다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예, 은행 수수료, 이자비용, 회사 측 아까 차감한다 했었죠? 은행이 회사한테 통제하지 않은 거, 은행 측 차감,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영업시간 끝났다,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일 기입할게, 근데 내일이 내년이야, 은행 측 가산. 올해는 뭐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다. 하여튼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그래서 걔네들은 단어 보자마자 추심, 부도, 인출 보자마자 가산, 차감 등등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시험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다. 거의 대부분.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문장으로 나오고 5% 이하의 확률로 어떻게? 이렇게 단어로 나온다. 단어로 나오는 게 더 어렵죠. 왜냐면 문장 나오면 아, 그게 그 소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로 딱딱딱 나오면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득점 하실 분들은 단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 표 갖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보통의 분들은 그냥 문장 요거 예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리가 막 빡빡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뭐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은행을 먼저 써도 상관없고 뭐 회사를 먼저 써도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 책에 뭐 은행부터 써놨으니까 제가 은행부터 쓰지 뭐 은행 이제 회사 측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이제 수정전 금액 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정후 금액이 나오는 거지. 물론 이제 수정전, 뭐 조정전 이런 말도 씁니다. 얘랑 얘랑 다를 것이고 수정후 또는 조정후는 같을 것이다. 다르면은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횡령액인데 횡령액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민준이 회사겠죠. 여기 은행 측 당좌예금 쪽 있네. 3128000. 가끔 질문합니다. 야, 이게 조정전인지 조정후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조정전을 얘기하는 거지. 조정 후 또는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하고 명확하게 써 있겠죠. 아니 각각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당연히 조정 전이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출, 부도, 추심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뭐요? 기발행 빈추수표, 은행 측 차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 측 차감 48만 4천 원 마이너스. 부도 수표입니다. 회사 측 마이너스. 추심어. 회사 측 플러스 그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 또 해야 됩니까? 기발행 빈추수표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해하고 다음에 외워서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기발행 빈추수표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이 지급하지 않았다. 그 시험장 가서 그 상황을 생각하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야 인출 보자마자 은행 측 마이너스 하는 부도 수표. 회사가 수표 받았는데 부도 수표였어. 어쨌든 수표 받았을 때 당좌금 늘렸는데 부도 났네. 다시 취소해서 회사 측 마이너스. 추심어. 이렇게 시험장 가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추심어 보자마자 회사 측 플러스. 상황이 뭐였습니까? 복습하자면은 회사가 은행한테 야 당좌금 좀 받아줘. 여기님 받으러 오면 어음이 받으러 오면이라고. 어음 수표 대금 당좌금 통장에 입금 출금 된다 했었죠. 그래 우리한테 당좌금 좀 받아줘. 회사가 은행이 거래처한테 당좌금 받아놨고 은행은 당좌금 늘려놨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그것이 추심험의 상황이다. 회사 모르고 있으니까 플러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바로 보자마자 더하기 빼기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다 이제 문장 갖고 다 판단하는 거지.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이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뭐 굳이 말하면 이름상 뭡니까? 은행 미기입니다. 은행에 기입하면 되겠네. 138,000원.
은행 미기입 예금. 수수료 갔는데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반영하면 되겠지. 비용이니까 당좌금을 까야 되겠죠. 수익이면은 당좌금 늘려놓을 것이고요. 마지막은 오류겠죠. 회사가 68,000원 수표를 발행하면서 당좌금에는 86,000원 기재했다. 누가 삽질? 회사가. 그럼 68,000원과 86,000원 차이는 18,000원인데 18,000원만큼 더할 거냐 뺄 거냐. 수표를 받으면 차별의 당좌금,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금이죠. 그럼 상황이 이거잖아. 대변의 당좌금은 68,000원 깠어야 되는데 회사 얼마 깠다고? 6하고 8을 거꾸로 봐서 대변의 당좌금 86,000원 깠다고. 더 많이 깠네?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18,000원. 회사 측 오류 플러스 18,000원. 그래서 쭉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계산합니다.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 2782000. 그렇게 하면 여기가 2782000. 여기도 2782000이 나온다. 예, 그래서 이제 같으면 아유 내가 잘 풀었네. 만약에 다르게 나왔다. 아, 그러면은 아 내가 삽질했구나. 그럼 자기가 고민거리 됐던 거 하나 정도 뭐 더하기 빼기 뭐 바꿔보고 회사 측을 은행을 한번 바꿔보고 뭐 그래도 안 나오면은 그 문제 포기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 실제 시험은 더 이제 간단하게 나오겠죠. 여기서 질문을 한 건 딴 거 없습니다. 마지막 거 가끔 질문하거든요. 이야씨 이게 마지막 게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말했잖아. 그 분기 그 대변의 당좌금이라고 어? 수표 발행했다는 게 68,000원 까야 되는데 대변에 86,000원 깠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깠잖아. 그럼 다시 풀어서 시키는 거지. 연습 문제입니다. 1번 연습 문제는 뭐 다는 못 풀고요.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뭐 계산 문제 쪽이니까 계산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말 문제도 섞여 나올 텐데 말 문제는 뭐 각자 하시고 우리 계산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현금이 얼마냐. 그리고 한 반쯤 풀 거예요. 전체 교재에 있는 거예요. 통화, 각종 수표, 배당 받아가라. 다 현금 맞죠? 우표는 탈락. 당좌개설 보증금 탈락. 이건 장기금융상품이잖아요. 만기가 도래됐네. 그러면 맞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더하시면은 걔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된다. 그 네 개 다 더하시면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어차피 우리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빨리 넘어가도 여러분은 뭐요? 일시정지를 뭐 수없이 많이 활용하셔야지. 제가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고 있죠. 못 쫓아가요. 다 못 쫓아가기 때문에 딱 하고 멈춰. 일시정지 한 다음에 막 계산기 두들기는 거지. 그리고 또 다시 강의 듣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당좌예금이 얼마냐. 당좌예금 어디 있는데 여기네요. X 여기를 구하래. 여기가 X 값이고 여긴 특이하게 현금액이 주어졌습니다. 7,000.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이렇게 쭉 하잖아요. 관세사, 뭐 간평, 뭐 기출문제 중심이겠지만 어차피 세 가지 관세, 간평, 보험 계리사 수준이 비슷하고 책에 목차도 써놨지만 그냥 이것은 계리사, 간평, 관세 다 공통 강의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시험 범위가 같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흡사하다. 계리사 쪽은 좀 더 관세사 쪽하고 좀 더 흡사한 편입니다. 간평 쪽은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아무튼 참고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 되면은요 우리 기본 강의잖아. 기본 강의 다 끝나면 예를 들어서 재무에게 대략 한 60시간 많죠. 원가 관리 한 24시간 정도 할 것 같고 이제 그게 끝이 나면은 문제풀이 할 텐데 거기는 뭐 60시간에서 65시간 생각하고 있는데 60에서 65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래서 뭐 출제 예상 문제를 한 반쯤 풀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웬만하면 다 건드려 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당연히 보험계리사겠죠. 보험계리사 기출문제들을 다 제가 쭉 풀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실제 기출문제 쭉 우리가 1차 시험으로 바뀐 지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쭉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후에 1차 시험으로 전환된 이후에 모든 기출을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는 컨셉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험계리사 문제 싹 다 본다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유로죠. 환율이 좋아지지. 달러 환율 좋아졌습니다. 국내 통화 맞고 보탬료가 맞고 외국 환통화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1500이에요. 이제 3000이 되겠지. 달러는 1,000원. 외국 돈도 다 통하다 했었잖아요. 오케이. 3,000원하고 1,000원 더해. 그 다음에 수입인지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탈락.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입니다. 걔도 맞고
당좌예금 X가 되겠죠. 양도성 예금용서 뭔지 아실 필요 없지. 그냥 궁금하시면 예금 시험 붙고 나서 찾아보세요. 이 각종 금융상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 이어드렸는데 12, 1 해서 만기가 2개월이니까 그럼 너도 현금 맞다. 이걸 다 더한 게 7,000원이래. 그럼 X값이 나오겠죠? 계산해보세요.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0 더하기 1,000 더하기 400 더하기 X 더하기 500은 7,000이래. 그럼 X값이 나오잖아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예, 계산해서 X값이 1,800이 되면 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뭐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수정 후 당좌예금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비가 되겠죠. 그럼 여기 쭉 보시면은 은행의 예금 조정한 결과 이만큼이다라는 회신 받았고 이거 은행이고 그다음 한구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만큼. 그럼 여기다 또 뭐 비좁은 공간지만 또 해보죠. 뭐 은행 측이 있고 회사 측이 있고 조정자 또는 수정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정 후 또는 뭐 조정 후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된다. 횡령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얘랑 수정어 다를 텐데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수정어는 항상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측은 여기, 회사 측은 여기. 첫 번째, 은행이 그러니까 회사가 입금한 것이 은행에서는 X2년도 처리됐다. 그럼 우리 항상 X1년 말이잖아. 여기 써있지만 현재 우리 X1년 말이거든. 내년도에 처리했다 이거예요. 은행 미기입 예금. 그럼 기입하면 되겠지. 은행 너다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 너도 기입하면 된다. 두 번째 단어는요. 수표 나오고요. 인출. 그럼 뭡니까? 기발행 민출 수표. 기발행 민출 수표. 보자마자 은행 측 마이너스. 제가 말했잖아요. 기발행 민출 수표. 부도 수표. 추심업. 요 세 가지는 보자마자 바로바로 더하기 빼기. 나머지는 문장 갖고 판단하고. 세 번째 동글뱅이는요. 한국이 발행한 수표 발행액이 21,000원이었지만은 회사 회계팀이 잘못 봐서 11,000원, 12를 12로, 21로 거꾸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21,000원 까야 되는데 발행했다는 게 수표 준 거잖아요. 대변에 당좌예금 21,000원 까야 되는데 12,000원만 깠다. 그럼 9,000원 더 까야지. 누가? 회사가. 회사 측 오류. 예, 마이너스 9,000.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은행 측 착오로 다른 기업의 계좌에서 출금 처리했다라고 돼 있죠. 지금 한국이 발행한 수표인데 은행의 착오로 그 은행 측 오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발행했는데 안 깠잖아. 그럼 까야지. 은행 측 오류 마이너스 많았죠. 주식회사 한국이 수표 발행했으니까 까야 되는데 은행이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까면 되겠지. 그래서 쭉 계산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뭐 검토. 그러면은 140-409 맞나? 140-400 예,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뭐 2번이 되겠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시죠. 요 뒤는 어차피 보기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뭐 조정 전이 있고 뭐 조정 전 둘 다 조정들을 물어봤네. 조정은 10만 원 조졌습니다. 어차피 뭐 횡령이나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건데 횡령이나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조정으로 항상 갔다고. 그럼 여기다 또 해보지 뭐. 은행 측. 회사 측. 은행 측 조정전이 A입니다. 조정전. 여기가 A. 여기 B입니다. 조정자 쭉 해서 조정은 같다. 조정은 10만원 돼 있잖아요. 둘 다 10만원이라고요. 수정 후니까. 됐죠. 예금이자 이자는 뭡니까? 이자 비용이 있고 이자 수익이 있는데 예금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잖아. 세간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이자 수익 반영하면 되겠지. 이자 수익이니까 플러스고 이자 비용이면은 마이너스였겠죠. 은행이 부도 처리한 수표. 부도 수표네. 부도 수표 뭡니까? 은행 측
이 아니라 회다층 마이너스. 보자마자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투조수표는 회사측 마이너스, 추심은 회사측 플러스, 기발행 민주조표는 은행측 마이너스. 이 세 개는 바로바로 세간에 통지되지 않은 거래처 매출채권 추심. 추심은 뭡니까? 추심? 이거 받으러 말하는 거죠. 매출채권은 받으러 하고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받으러 말하는 거잖아. 추심모험입니다. 회사측 플러스. 세관이 입금을 한 4,000원 있는데 은행에서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은행 미기입 예금. 그 은행 입금하면 되겠지. 4,000원 플러스. 예, 은행 미기입 예금입니다. 이렇게는 이제 플러스. 세관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거의 뭐 기발행 빈출 수표로 뭐 무조건 나온다 보는 거죠.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은행 측 마이너스. 인출돼 있잖아. 여기도 보시면은 뭐 추심어, 기발행 빈출 수표, 부도 수표에서 요 세 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발행 빈출수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A에다가 이거 더하고 이거 빼서 10만원이면 A값 구할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B 더하기 5천 빼기 24,000 더하기 13,000은 10만원이면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러니까 A가 112,000원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B는 얼마인가? B는 106,000원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 지금 계산기 두들겨 봅시다. 예, 저도 확인해야 돼.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이게 오프라인 강의면은요, 제가 만약에 잠깐 넋을 놓고 삽질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아 회계사님 잘못했다 오타다 하면서 알려주는데, 온라인 강의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저도 쭉 과정들을 한번 훑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호가 나오지만 뭐 가끔 가다가 조정들을 내기도 한다. 넘어가시죠. 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5장의 주제는 대손 회계하고 어음 할인. 사실 두 가지가 있고, 1, 2절은 사실 뭡니까? 그냥 서론과 같은 것이죠. 서론. 그래서 1, 2절은 서론이고, 3, 4절인데 그 중에서 3절을 이번 시간에 하고 나서 뭐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을. 일반적인 상거래인 재고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우리가 매출채권하는 외상매출금 받으럼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뭐 매입채무고요. 외상매출금 반대는 뭡니까? 외상매입금. 여기에 받으럼의 반대는 뭐 지급어음이 되겠죠.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뭡니까? 회계원리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본업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이외다, 본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리사, 관세사, 간평 수준 비슷하다 했었죠. 그럼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수준에서는요, 이 계정 과목 뜻을 가지고 시험을 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 계정 과목은 안 다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절하고 2절은 서론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물론 모른다고 해도 뭐 전혀 대세 지장은 없지만 어쨌든 뜻 갖고 시험을 내지 않는다고. 대여금의 반대, 뭐 미수금의 반대는 뭐 미지급금이고요. 대여금의 반대는 뭐 차입금입니다. 뜻 갖고 내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려봅시다. 쉬운 것부터. 차입금 뭐냐? 빌린 돈. 대여금? 빌려준 돈. 끝. 빌려준 돈, 대여금. 이건 각종 채권이죠. 각종 채권이 수취 채권이 받을 돈. 이 세 가지 뭡니까? 각종 채무. 채무지 뭐. 갚을 돈. 부채. 그래,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고 빌린 돈이 차입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본업이니까 본업과 관련된 외상값. 요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은 다 외상거래랑 관련된 것인데, 본업과 관련된 외상값이 매출채권 매입채무고 본업이 아닌 외상값이 미수금, 미지급금이다. 됐죠? 본업과 관련된 외상값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만 어음 거래라면은 받으럼 지급어음이고, 어음 거래 아니면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인데, 싹 다 회계 원리 때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어음 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으럼 지급어음, 어음 거래면은 뭐 받으럼 지급어음, 어음 거래 아니면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인데, 예, 뭐 그런 거를 회계 원리 때 공부했으니까 패스. 뜻 갖고 시험 내지 않는다고요. 물건 외상업 팔면은 뭐 이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자본의 매출 채권 대본의 매출에서
재활은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에서 공부하셨죠? 재활을 인도했을 때 그냥 매출 인식한다고 돈을 받든 안 받았든.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 아까 뭐 본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가 매출 채권 매입 채무고 본업이 아닌 채권 채무가 미수금 미적금이라고 했는데 그 본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뭡니까? 예, 수업 목적상 재고 쪽이지. 우리가 공부한 회계는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는 무슨 업으로 공부한다 했었습니까? 유통업으로 공부한다고요. 유통업에서는 상품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파는 중간 마진 먹는 형태.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업종이 뭐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회계 근간이 되니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유통업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통업 쪽에서는 상품 거래랑 관련된 채권 채무가 매출 채권 매입 채무고 상품 거래 이외 채권 채무가 미수금 미지급이다 라는 것인데 예, 다 회계원리 때 한 거예요. 아무튼 뭐 재고 외상을 팔 때 이렇게 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 반대되는 단어가 또 이렇게 있죠. 여기는 판매자 입장의 단어들이고요. 구매자 입장에서 이거 반대 뭡니까? 매입 환출. 매입 환출. 요놈의 반대는 매입 애누리. 요놈의 반대는 매입 할인. 요거는 이제 구매자 입장인 거죠.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지. 안 중요하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매출 환입, 매입 환출 뭡니까? 반품. 반품. 매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 뭡니까? 품질이나 수량상의 문제로 깎아주는 거. 그것이 애누리입니다. 매출 할인, 매입 할인 뭡니까? 외상대금 조기 지급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그럼 이런 거지 뭐. 물건 외상으로 팔았어. 매출 채권 100. 매출 100 이렇게 분기하고 그리고 나서 구매자가 떼쓰는 겁니다. 야 깎아줘. 매출 채권 좀 깎아줘. 품질이나 수량이 좀 썩었네. 제가 아까 품질이나 수량상의 문제로 깎아주는 것이 애누리다라고 했는데 뜻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로 했잖아요. 뭐 까. 만약에 한 5만큼 깎아달래. 야, 사과 좀 샀는데 사과 썩었대.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 애누리. 이렇게 분기한다고. 하지만 순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해서 IS에는 IS가 아시죠? 손익계산서 BS 재무상태표 매출 순액으로 95 갖고 친다. 우리 회계는 총액법, 순액법 중에 뭡니까? 총액법이잖아. 총액법 상계 이런 거 안 시킨다던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뭡니까? 순액으로 퉁 쳐서. 왜? 안 중요하니까. 아유 뭐 장사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품질이나 수량상의 문제로 깎아주는 애누리도 있고 반품도 있을 수 있고 외상대금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건 다 있을 수 있지. 뭐 뭘 굳이 그런 것까지 정보용자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퉁쳐서 순액으로 보여주겠다는 건 순액법의 어떤 경우다. 거의 다 총액법인데 99% 이상은 총액법인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순액법이 나온다. 가끔 가다. 그 다음에 구매자는 이렇게 하겠죠. 구매자는 차별의 상품 100 매입 채무 100 하겠죠. 외상으로 상품 100주고 샀어. 그 다음에 품질이나 수량상의 문제로 깎아달래. 매입 채무 5. 상품 5 안 하고 어떻게 쓴다고요? 매입 애누리. 걔네들은 매입과 차감이라고. 이거는 매출 차감인 한마디로 말하면 매출 차감인데 구매자라는 뜻은 다 제각각인데 뭐라고요? 매입과 차감이라고. 매입은 뭐 자산 구입과 차감입니다. 매입이 구입이에요. 그럼 자산 구입가 차감, 자산가 차감. 우리 유통업 베이트니까 사실상 뭡니까? 재고자산 차감이다. 상품 차감이다 보시면 되겠죠. 쭉 해서 BS에는 퉁쳐서 상품 그냥 95 이렇게 된다. 이렇게 95 됐죠. 순액으로 이렇게 꽂힌다는 거예요. 상품 95. 예, 됐습니다. 만약에 반품이면은 요거 대신에 매출 환입 요거는 매입 환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외상대금 빨리 갚아서 깎아줬으면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재무제표는 순액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중에 있었으면 제가 다 뜻도 써드렸을 거야. 써드렸었고 좀 더 친절하게 더 정리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는 기본이고 회계원리 때 싹 다 배운 거야. 회계원리 때. 그냥 차감이다라는 거 아시면 돼. 매출 차감이라는 것이 결론이고 매입 차감이라는 게 결론이다. 그걸 아시면 돼. 됐습니다. 예, 뭐 다 했으니까 뭐 각자 보세요. 네, 더 볼 거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관련 예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말했잖아요. 5장은 3절, 4절 공부하는 거로 1, 2절은 그냥 서론이라고요. 회계 원리 때 한 거고 직접 시험과 관련 없고 아니 우리가 40문제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출제하는 입장에서 40문제 내려면은요. 진짜 중요한 거밖에 못 내는 거거든요. 이런 1절, 2절 같은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거 아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쩌라고 3절, 4절. 3절, 4절 공부하는데 3절 대손회계 공부하러 갑시다. 여기가 뭐 메인이겠죠. 예, 메인일 텐데 잠시만요. 또 진도 체크.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대손회계 뭐 분계를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보시죠. 예를 들어서 X년 중간에 물건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체크. 매출. 우리 대손 회계를 회계 열릴 때 공부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 빠르게 복습하는 거죠. 야, 5% 만약에 대손이 예상됐어. 그럼 분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대손이 뭐였습니까? 아, 채권 떼어먹힌 게 대손이잖아. 우리는 아 5억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러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매출 채권은 5를 까고 여기다가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채권을 까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야. 왜? 자산의 가치 떨어졌을 때 항상 자산을 줄이면서 비용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회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도기준에 따라서 매출 그러면서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하는데 우리가 5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까는데 까긴 까는데 매출 채권 직접 안 까고 일단 매출 채권 써놓고 하지만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금. 우리 회계원리 복습하는 거 사실상 이거 완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원리랑 완전 똑같아요. 얘가 뭡니까? 추정치. 추정치. 충당금 하면 이제 추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소속은 뭐 부채냐? 아, 자산 차감이죠. 자산 차감. 얘는 판관비.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입니다. 물론 이렇게 분계도 됩니다. 대손 상각비 대신에 손상 자손. 똑같은 거야. 손실 충당금 같은 겁니다. 어떨 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하고 기준선 섞어서도 있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랑 같은 거 손상 자손, 대손 충당금 같은 거 손실 충당금 어쨌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손이라는 게 채권 떼어먹힌 거고 돈 대손 충당금은 채권 떼어먹힐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 차감 항목이다라는 것이죠. 자산 차감. 항상 자산의 가치 떨어졌을 때 자산을 줄이면서 비용으로 바꿔주는 건데 매출 채권 자체가 본업과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은 본업비용, 영업비용 판관비다. 대손 상각비는 그래서 판관비다. 영업비용 다 판관비잖아요. 그런 걸 회계원리 다 하고 오는 거라고. 안 돼 있으면 회계원리가 부족하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대학 때 뭐 경영학과 나왔어. 그건 옛날 얘기지. 10년 전, 20년 전 경영학과 나왔다고 회계가 머릿속에 남아있냐고 분개 다 까먹었을 텐데. 물론 안 까먹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까먹는다는 거. 어씨 옛날에 했는데 당연히 옛날에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들으셔야 돼. 이제는 잔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분개는 다 마스터되고 오신 거예요. 더 이상의 잔소리는 없다. 2년 말. 아, 8% 대선 예상. 그러면은 지금 매출 채권 100억인데 8억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선 충당금 3억. 대손 상각비 3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이 그냥 마이너스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채권을 3억을 더 까면서 우리가 8억만큼을 대선 충당 만든 거죠. X2년 말에 BS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매출 채권, 야 우리 받을 돈이 100억 있는데 대선 충당금이 8억 있다는 거지. 괄호로
차감 항목들은 다 괄호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100억 받을 돈 있는데 8억을 못 받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92억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장부가는 92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장부금에. 항상 장부가는요. 순액을 말합니다. 깔고 다 깐 뒤에 숫자. 매출 채권 장부가면 100억 같지만 100억이 아닙니다. 92억 순액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100억 중에서 8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장부가는 92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말 만약에 6%가 대선이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선 충당금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처음부터까지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대선 충당금 잔액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선 충당금이 5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억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 6억이 돼야 되겠죠. 제가 6% 대선 충당금이 이제 6%만큼 대선 예상된다 했기 때문에 그럼 대선 충당금 6억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억을 취소하는 거지. 대선 충당금에서 2억을 줄이면서 6억 만들어 놓고 이때 쓰는 게 뭐였죠? 대선 충당금 환희예요. 얘는 마이너스 판관비. 옛날 예측에 공부하신 분들이 야 영업의 수익 아니야? 수익 아니야? 그 옛날 얘기죠. 마이너스 비용으로 다 계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야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니까 너는 마이너스 판관비로 가자. 그 판관비 마이너스 항목, 비용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가자라고 다 약속이라는 게 회계 기준서가 바뀐다 이겁니다. 하여튼 대선 충당을 설정한 걸 취소하는 거. 기존 분기 취소할 때 우리가 환입이라는 단어 쓰는데 대선 충당 2억을 까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6억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선 충당 환입해서 마이너스 판관비. 대선 충당을 설정할 때는 뭐 판관비. 대선 충당 줄일 때는 뭐 마이너스 판관비.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다 회계리드 한 거고 이제 4년 중간에 이제 분기 3가지 남았습니다. 만약에 3원만큼의 대선이 발생했다. 또는 대선이 확정됐다. 대선이 발생한 게 뭡니까? 뭐 채무,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가 죽었어요. 사망. 파산. 뭐 등. 그 대선 예상은 야 채권 떼어먹힐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대선 발생은 뭡니까? 채권 떼어먹혔어. 채무자가 죽었대. 파산했대. 우리 이제 채권 이제 포기하는 거지. 그때 어떻게 했었죠? 매출 채권을 날렸고 이제 받을 돈 100억에서 3억을 이제 취소한 이제 완전히 확정 채권 날려주는 작업한 거고 이때 쓰는 게 대선 충당금. 이거 회계 원리랑 완전 똑같다. 최종적으로 지금 대선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600이 3에서 3억만큼의 대선 충당금. 지금 대선 충당금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나 옛날에 회계 원리 공부했는데 까먹었어. 매출 채권 날리는 걸 알겠어. 근데 왜 대선 충당 날리냐. 제가 대선 충당 처음 했을 때 바로 대선 충당 안 쓰고 매출 채권 한 다음에 지워버렸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개념적으로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면 이제 확정 채권 날리는 걸 알겠어. 매출 채권. 그러면서 여기 예상 채권. 야 너 이제 없어져야 돼. 왜?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지. 너 이제 없어져야 돼. 대선 충당 너 이제 없어져야 돼. 왜?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이것도 어차피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형식상 분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너도 매출 채권 너도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다만 형식적인 분기 해주는 거죠. 넌 아까 예상을 해서 채권 깠는데 너 이제 삭제돼야 돼. 왜냐면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 확정 채권 날려주는 작업 그것이 대선 발생 시 분기고 우리는 적당히 하고 다 외우자 했었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면 다 이해되면서 외워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어? 자기를 막 그 뭐 이런 사람 있어. 일회속 중인데 1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굉장히 이게 성격이 꼼꼼한 거지. 일회속 중인데 강의 듣다가 막 질문합니다. 처음엔 제가 받아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하루에 막 질문 뭐 4개 5개씩 합니다. 저도 짜증나거든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질문을 많이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센 기초적인 질문이거든. 1회도. 내가 한 3회도 4회도 가고 뭐 내공이 쌓인 상태 질문하는 거 하고 1회도 가는데 왜 차변에 매출 채권이냐 차변에 뭐냐 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루에 강의 드리면서 막 한다고 제가 받아주다가 나중에 짜증나서 질문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회계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이해하냐. 너 보니까 뭐 실력이 안 된다. 합소 제가 뭐 갈구진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야씨 이렇게 하지만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적당하게 뭐 예를 갖춰서 저도 답을 하긴 하는데 질문은 계속 하다가 안 될 때 질문하는 거다. 어떻게 하루에 몇 개 질문하냐. 내가 뭐 과외 선생님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 1년에 한두 명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채점하잖아요.
아, 털, 그 금융위원장 가서 이제 뭐 채점을 하잖아요. 한 3천 명을 동시에 채점합니다. 미치는 거죠, 그렇죠? 뭐 일주일 내내 채점합니다. 채점하면은 그 3천 명 중에 온갖 사람이 다 있겠죠. 물론 99%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그1% 이내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뭐 정말 뭐 떼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 올려달라고. 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60점 안 돼서 58점, 59점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 자기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1점 때문에 점수 못 올라가서 탈락이다. 다시 한번 강의 이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 안 하지만은 다 보면은 점수가 그 1, 2점이 모자라서 저한테 떼쓰는 거예요. 점수 올려달라고. 저는 절대 안 된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번, 여섯 번씩 막 오고 갑니다. 제발 좀 점수 올려달라. 안 된다. 저 유도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올려달라면 저도 뭐 난감하죠. 저도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위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점하면서 느끼는 거. 아, 정말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많구나. 물론 99% 이상은 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본게 이해 안 되면 일단 외우시라고 외우시고 바로 질문하지 말라고 정말 센 기초적인 질문은 예 정말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살짝 승진을 내면은 그다음부터 질문이 많이 줄죠 그런 사람이 뭐 1년에 뭐한 명에서 뭐두명 정도 있습니다 다시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이번엔 또 X4년 중간에 5억이 대선이 발생했다 치죠 다 했어요 한번더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매출 자금 까고 이제 채권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선 충당금 또 까면 되겠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3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3억밖에 못 가는 거지 부족한 건 어떻게? 대손상각비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럼 얘는 뭡니까? 대선 충당금 설정 부족분이다 보시면 되겠지 대선 뭐 충당금 뭐 설정 부족분 대선충당 설정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뭐 대선충당금은 다 없어져서 빵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4년 중간에 요거 스토리는 뭐 제가 하기 나름이지만 3억의 상각채권이 회수가 됐다 야, 상각채권 회수지가 뭐냐 채권을 생각했다는 얘기가 채권을 깠다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언제 채권을 깠냐 대선 처리할 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야 대선 처리했는데 돈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죽어서 우리가 채권 포기했다 이거예요 붕괴했죠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다시 죽다 살아났는데 돈 줄게 우린 돈을 받았잖아요 팩트지 현금 3억 걔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여기는 뭡니까 대선 충당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선 충당금이 잔액이 3억이 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쫓아가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아까는 그게 맞는지 알고 그렇게 했었죠. 물론 정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을 받았잖아. 최종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최종적인 분기는 차변의 현금 3억, 대변의 매출 채권 3억이거든요.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3억과 대변의 매출 채권 3억만 남기려고 얘를 취소시키는 거지. 기존 분기를 취소시킨 거. 그것이 상각채권 회수시다. 우리 샵하신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야, 그렇다 치면 만약에 이렇게 붕괴했는데 돈을 받아버리면 차별의 현금 얼마? 대변에 대선 충당금 3억, 대변에 대선 상각비 2억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무조건 대선 충당금 하기로 돼 있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옛날 옛적에는 그렇게 붕괴했었다. 근데 붕괴라는 거는 논리도 있지만 또 실무상의 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러기엔 실무상 너무 힘들잖아. 뭐 10년 전, 20년 전 붕괴한 거다 붕괴장 찾아가서 또뭐 쫓아가고 하기 힘드니까 그냥 아유 닥쳐라 그냥 무조건 대선 충당금. 그러니까 이렇게 붕괴했던 무조건 상각채권 회수시면 이렇다고요. 그럼 정말 또 10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질문을 아니 왜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우긴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계란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자기가 혼자 우긴다고 뭐 되냐고. 당연히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각채권 회수시고 다 회결될 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봤는데 뭐 다음 시간에 어차피 쭉 복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